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6종 한약 제재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해를 주제로 간단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약 제재가 현재 어떻게 건강보험 보장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소개될 개념은 근거중심의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근거중심의학은 말 그대로 의학에서 근거를 가지고 그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이 근거중심의학에서는 과학적으로 가장 면밀하고 타당한 방법론인 무작위대조 시험을 바탕으로 의학의 증거들을 판단하는 일련의 위계 질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과학성, 근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타당성을 중요시하는 의학의 최근 분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파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는 사실상 의학의 과학적 측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근거중심 의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별도의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거중심 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인 무작위대조 시험, 이에 대해서 최초의 근대적인 임상 시험이라고 할 만한 무작위대조 시험을 시행한 분은 티비게르라는 분인데, 우리 뭐 임상 시험 관련한 교육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면은 흔히 언급되고는 하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디프테리아 혈청에 대한 무작위대조 임상 시험을 시행하셨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학상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192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피비게르라는 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중심 의학이 본격적으로 의학의 주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현재 코크란 라이브러리나 코크란 콜라보레이션 같이 굉장히 잘 알려진 근거중심 의학 관련 연구 단체의 이름에서 볼수 있듯, 아키 코크란이라고 하는 분의 노력을 통해서 의학은 효과와 안전성을 그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법론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Effectiveness and Efficacy라는 책이 1972년에 출간이 됐고요. 이와 같은 개념은 NHS에 폭넓게 반영이 되었고, 이는 미국이나 그외 다양한 선진국에도 의학의 과학적 발전이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이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캐나다의 의학자 데이비드 세켓과 고든 가이앗이라는 분에 의해서 조금 더 정련되고, 이 개념이 의학계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저술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영국 의학회지에 1996년에 발표된 근거중심의학, 무엇이 근거중심의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논문은 거의 한 만회 이상 인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대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라고 하는 책이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나올 정도로 한국에도 어느 정도 소개가 되었고, 뭐 현재는 뭐 근거중심 의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우스울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의학계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 뭐 한의학 근거중심 기반의 진료 지침과 같이 여러 가지 한의학계의 학술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 소개를 드리고 있는 근거중심 의학이란 책은 굳이 뭐 지금 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최근에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 당시에 나온 책은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정말 뭐 웹사이트에서 의학 검색을 하는 것 같이 뭐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굳이 뭐 알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전문 연구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너무 오래돼서 뭐 현장에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2000년대 이런 책이 번역되어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고대 쪽에 예방의학 쪽 교수님께서 번역을 한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거중심의학에 있어서 제가 무작위 대조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거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유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층위의 근거, 가장 불확실한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에는 어떤 전문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주장,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실험 연구,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생체 외나 혹은 생체 내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어떤 치료제나 어떤 의약품 혹은 어떤 의학적 술기의 치료 효과를 검증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작용 기전을 규명한 기초 연구들이 의학적 근거의 가장 낮은 층위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그림은 우리가 우울증에서 침치료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연구는 침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신경세포에서 신경 영양 인자인 BDNF가 증가 발현하게 돼서 이를 통해 신경 발생이 촉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기전은 사실 많은 항우울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과학적인 작용 기전이기도 하고,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 입증이 된침 치료의 의학적 효과.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침 치료가 거제 침 치료나 기타 효과가 입증된 다른 치료와 효과가 동등하거나 더 낫다는 것을 보인 임상 시험, 그리고 그러한 임상 시험에 여러 가지를 조합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비로소 침 치료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효과가 있고 안전한 치료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것,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낮은 수준의 근거로서 우리 생체 내외 기초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실제 어떠한 치료가 왜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메커니즘 관련한 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 수준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초 연구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은 증거라고 한다면은 증례 보고나 관찰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소개해드린 연구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서 침 치료를 했을 때 이것이 좋아지느냐라고 소개한 2014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관찰 연구입니다. 그냥 침 치료를 했더니 환자들이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만 관찰해서 침 치료 전, 침 치료 후를 비교를 했을 때 환자의 통증이 줄어들더라 라는 것들을 관찰한 그런 연구죠.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든 자료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관찰 연구만 있는데, 한양연구원에서 진행한 이 연구는 한 2018년이 돼서는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진행이 돼서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침 치료는 약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뚜렷한 말초 신경 병증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굉장히 말초 신경 병증과 같은 만성 통증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침 치료가 일정한 치료적 효과를 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이 기초 연구에 이어서 우리 관찰 연구에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시사가 되었고, 그러한 시사된 효과가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를 통해 지지가 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호트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약을 복용을 하고 복용하지 않은 군두를 거대한 인구 집단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물론 관찰 연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인구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 현실 세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만에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만의 건강보험공단이 대만에서 한약 처방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조리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특수성에 기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대만의 중의사들에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 측면에서 어쨌든 데이터들을, 양질의 데이터들을
준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한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다만 대부분 한방치료를 받았는지 아닌지 혹은 뭐 침치료를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어떤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비교하거나 특정 질환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약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높은 수준의 증거라고 한다면 역시 무작위 대조시험, 그 중에서도 이중 맹검 시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중요한 다시설 연구, 그야말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다양한 편향들을 제거를 한 그런 연구들이 뭐 그 나름의 타당성의 문제들. 아, 이게 정말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가? 이 연구의 결과를 실제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뭐 내적 타당도의 문제, 외적 타당도의 문제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순수한 의학적 연구, 가장 엄밀한 과학적 연구로서 무작위 대조시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연구는 2014년에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했을 때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검토한 연구인데 말 그대로 한 350명, 4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군으로 나눠서 서로 균질하게 무작위로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한 군에는 한약을 주고 한 군에는 가짜액을 줘서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뇨가 발생을 했느냐 혹은 정상으로 돌아가느냐를 측정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플라시보를 투여한 분들은 거의 한 30%에서 당뇨가 발생을 했고 한약을 복용한 분들에서는 약 20%에서 당뇨가 발생을 해서 한약이 당뇨 발생을 크게 30% 이상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의 조성은 황기, 황년, 천합은 여정자, 석곡, 인삼, 지골피, 한련초, 오배자, 산수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들어서 양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중 본초에들에서는 역시 황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본초들도 당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병리적인 인자들 혹은 전신적인 염증의 조절과 같이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성으로 된 한약이 굉장히 양질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하는 것 근거중심 의학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은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정말 안전한가요? 라고 할 때 물론 관찰 연구도 있고 우리 동의보감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써봤으니 안전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정말 타당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냐? 라고 했을 때 나름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낮은 수준 근거의 연구들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봐라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비판에 견딜 수가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무작위 대조시험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계에서는 특히 좀 비판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문이 성장을 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항상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임상시험만이 아니라 한약의 균질성이라거나 제조 공정상의 어떤 이제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통한 품질 균일성의 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시험도 한 개 임상시험이 아니라 최소 두 건 많게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다양한 층의 임상 연구들 기초 연구들을 통해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를 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한약이 과학적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한의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56종의 한약 제재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조사를 했던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한약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거중심 의학의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약 분야에 굉장히 대규모의 양질의 임상시험은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임상시험들은 어떤 승인을 위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약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러한 양질의 임상시험들은 대부분 고전 처방들보다는 새롭게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새로운 제형의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 중성약들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의계에 잘 알려져 있는 처방들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연구가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중국 정부가 한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과거에 비해서 최근 10년간 굉장히 한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는데 그보다도 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한의학에 있어서도 500명, 1000명 이상의 굉장히 대규모 양질의 임상시험들이 추진되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이제 한국이나 해외에도 어떤 한의학이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할 만한 뚜렷한 임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연구는 이제 혈압을 조절했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기존에 그냥 알려져 있는 혈압 수준으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질병, 심혈관 관련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관찰한 이제 스프린트 연구인데 이건 이제 서양의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특정 질환이나 특정 임상적인 중재를 조금 더 이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근거중심 의학 관련해서는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분석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식견을 종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임상 진료 지침, 영국의 나이스도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 학회도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한약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진료 지침들이 과거에 좀 개발이 됐었고, 최근에는 국가 한의 진료 지침 사업단을 통해서 한약 임상 진료 지침이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한약 분야의 근거들이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은 점차 극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근거가 이제 모든 걸 다 말해 줄 수는 없죠. 이제 고혈압과 관련한 이제 지침이 최근의 지침이 JNC8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 권고들이 이제 그레이드 2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전문가 의견, 실제 임상 시험이나 어떤 기존 연구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냥 그 분야의 권위자가 얘기를 하는 물론 그런 것들을 쉽게 또 넘기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 정도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임상시험이 분명히 항상 한계가 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임상시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근거중심 의학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공격을 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근거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대 사례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뭐 그레이드 E에 해당하는 지침 외에는 뭐 그레이드 A, 그레이드 B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의학적 임상 시험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의학적인 지침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의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경험과 고전 의서에만 기대서 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는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기초 연구에서부터 코호트 연구,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 피라미드,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또 종합을 하는 근거 비판들이나 혹은 그 외에 뭐 문헌 종합, 그리고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의학적 증거의 층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본격적으로 한약 제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한약 제재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한약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정 체계나 의학 관련 의학 행정 의료 법 약사법에서의 어떤 개념은 조금 통상 언어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법률적인 개념에 입각을 해서 한약이나 한약 제재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의약품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한약이라고 하면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약이란 말 그대로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본초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천연물이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천연물, 우리 탕전을 하기 전, 그 전에 우리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GMP 한약재, 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약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한약제를 좀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한약제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약제재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을 해서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방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본초학 지식과 방제학 지식에 따라서 군신좌사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약품이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치료제, 뭐 내복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약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의약품이 바로 한약 제재다. 이 정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한방원리라는 점이에요. 한방원리는 뭐 한의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우리나라 행정이나 아니면은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볼 때에는 흔히 말하는 음양오행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양오행이나 본초 방제학 지식, 그러니까 본초 방제학 지식도 현대 과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고서에 있는 기미론이라거나 군신좌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약 제재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생약 제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생약 제재는 약사법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 하위 규정에 있는 개념인데 이 생약 제재란 서양 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재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 치료 목적이란 한의학적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닌 중풍 혹은 감기가 아닌 상한 이러한 한의학 고유 개념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한 의약품이 한약 제재라고 한다면은 생약 제재란 무릎 관절염에 사용하는 아니면은 기침에 사용하는 감기에 사용하는 그러한 생약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만을 추출 정제해서 제조한 것은 생약 제재가 아닌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서양 의약품, 한의사의 어떤 치료 도구로는 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인식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뭐 아스피린이라거나 아니면은 NSAID 중에 하나인 뭐 파라세타몰이라거나 하는 그런 의약품의 일종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도 있고 파라세타몰도 있고,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화학 성분이죠. 파라세타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허셉틴 같은 어떤 이제 바이오 의약품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트리세녹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웅황인데, 이건 사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본초학에서 어떤 백혈병 유사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의약품으로 활용하게 된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뭐 투유 여사의 개똥순 아르테미 신인, 이러한 의약품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실정에서 한국의 의료 행정, 한국의 의약품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한약이 아닌 일반적인 서양 의약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는 이러한 의약품은 사실 중약, 한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감초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인 글리시리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약이 아닌 의약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자, 한약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약 제재를 포함을 하고 뭐 인삼이나 감초 같은 어떤 천연물을 포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약사법에는 천연물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천연물 개발 뭐 촉진법이라거나 이런 다른 법률을 끌어와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의약품 관련 이제 지위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천연물이란 개념이 없었고 다 한약이다가 점차 천연물이라고 하는 우리 생약제재 정의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약적 사용과 다른 한방원리와는 다른 서양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베이스를 가진 어떤 의약품을 한약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어떤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뭐 신바로 정의, 뭐 자생한방병원에서 사용이 되어 왔던 그런 어떤 청파전이라고 하는 한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서양의학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또 제약회사가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고 아 이것은 서양의약품입니다 라고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신바로 정의 설령 거의 뭐 모든 것이 청파전과 유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신바로정은 일종의 생약 제재이고 서양 의약품이고 한약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약 제재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약 제재 분류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는 일부 생약 제재가 겹치는 것처럼 해놓은 이유는 그래도 한약이 일정한 어떤 천연물이라는 개념을 여전히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생약 제재가 일종의 한약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물론 생약 제재를 한의사가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한의사분들이나 한의사생분들이 들지는 몰라도 현재 법률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넥신 같이 뭐 이제 은행엽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에도 뭐 시네추라 같이 뭐 황련이나 아이비엽 같은 걸 믹스한 그런 의약품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의약품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양의학의 배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설령 한의학이나 한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의사와는 한의사의 어떤 투약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는 이제 한약 제재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방 원리에 따라서 조제한 의약품, 제조한 의약품. 자, 이러한 한약 제재로는 뭐 십전 대보탱 엑스제 같이 뭐 허로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방제학 원리에 의해서 조성된 의약품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도 물론 십전 대보탕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뭐 생약 제제나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예전에는 한약으로 사용이 됐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면제를 해줬던 데 반해서 이게 어떤 이전에 한의사협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그러한 몇 가지 좀 규제 완화가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신약에 준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특허권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신약으로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지금의 한의사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약 처방을 새로운 방식으로 신약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한의학 베이스를 가진 한의대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한약 제재를 말 그대로 개발을 하고 계신 경우도 현재 한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생강검기탕이 나거나 하는 그러한 약재들이 삼상을 거쳐서 실제 식약처의 승인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약사법 체제가 의도하고 있는 의약품의 이원화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무튼 현재 법이 타당하다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약 제재라고 한다면은 역시 일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1943년에 일본 국립동아치료연구소에서 최초의 근대적 한약 액세제와 정제가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약의 탕제의 제형 변화가 거의 뭐 일본에서 1940년대 이미 시도가 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새롭게 다시 시도가 된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한번 패망을 했다가 그래 좀 이제 한국 전쟁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일본의 경기가 살아날 무렵에 이제 일본의 이제 호소노 클리닉이라고 하는 교토에 위치한 이런 어떤 이제 개인 클리닉에서부터 한약 제재를 다시 사용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형 변화가 된 탕약 한약 제재를 다시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서서히 민간 분야에서 한약 제재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일본의 코타로 한방 제약 주식회사에서 최초의 대량 시판용 한약 제재가 개발이 되었고 이 1950년에 호소노 클리닉에서의 이제 한약 제재는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개인 클리닉, 개인 의원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소규모의 공장에서 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간의 수공업적인 그러한 한약 제재라고 한다면은 1957년에 개발이 된 한약 제재는 굉장히 대량 생산을 의도하고 생산이 된 그런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67년에는 일본에서 의료용 한약 제재 6종이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고 1976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수의 한약 제재가 건강보험 도입이 되는 전기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한풍제약같이 이렇게 현재도 한약 제재와 연이 깊은 그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한약 제재가 국내에서도 서서히 생산되게 되었죠. 그리고 한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건강 보장성 강화가 8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몇 가지 한약 제재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한약 제재들이 건강 보험 보장이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약 제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탕제에 비해서 어떤 다리는 수고가 덜하고 품질이 균일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제할 때 오차가 적고 합방이나 가감이 편리하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탕제를 본초들을 따로따로 끓여서 그걸 하나로 합치는 것과 처음부터 같이 끓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양리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방이나 가감이 편리하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에 시간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할 때 환자에 대한 용량이 편리하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파우치에 들어있는 한약이 아니라 정말 옛날 첩지에 싼 그런 이제 원 생약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주고 우리 이제
약 이렇게 노끈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 와서 다려드세요 할때 이제 그러한 시대를 생각을 하고 이걸 들으셔야 아, 그 당시에 비해서 제재가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제 1980년대 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고가인 당시 의약품보다 상당히 고가였던 탕제가 굉장히 대량 생산이 될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을 해서 한의학이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는 한국의 한의학이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점들도 있고요. 뭐 보존이 편리하다, 휴대에 편리하다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약 제재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약을 이제 단순히 그냥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한번 이제 팔아서 이제 시장을 확대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의약품으로 인식이 되려고 한다면은 뭐 유럽으로 따지자면은 뭐 EMA나 아니면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FDA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의약품으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약품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품질이 균질하다. 그리고 이 의약품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약품의 작용 기전은 이러저러하다. 이 한약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성분들이 관리되고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마련해야 되고, 한약의 성분들이 뭐 수십까지, 수백까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과학 지식과 공학적 지식, 제약공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 못한데, 찌물하지하게 간신히 시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뭐 수조원, 수십조 원대의 굉장히 대형 제약회사들이 한약으로 상당한 시장을 이루고 있고, 또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FDA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흔히 말해서 이제 보테니컬 드러그에 대한 어떤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또그 외에도 FDA 담당자들과 계속해서 미팅을 통해서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현재 기술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그러한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기술을 끌어올리고 그런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어떤 한약 분야의 산업화 연구의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의 연구이긴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들이 언젠가는 국내에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더 이제 좀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뭐 한약 제재 수만 보자면은 한국에도 굉장히 뭐 수백 종의 한약 제재가 있지만 보험이 되고 있는 한약 제재만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한 50여 종, 일본은 한 150여 종,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종,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여 종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 한약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한해서 본다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뭐 한국의 탕약 시장 규모와 유사한 수준인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준이 한국의 절반이긴 한데 한 3천억, 한 5천억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뭐 한국보다 안 좋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탕약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약 그런 탕약 비급여 시장 규모는 막 2조에서 3조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한의계가 다른 나라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걸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한약 제재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좀 이제 국민들이 한약을 접하는 데 있어서 좀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한약 제재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는 있는 추세인데 또 최근에는 좀 주춤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던 게한 3,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엔 좀 한약 제재를 좀 발전시켜보자 이러한 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좀 다시 좌절이 되고 다시 뭐 탕약 관련 뭐 처벌 급여와 이런 것들이 다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한약 제재와 관련한 연구들은 조금 드물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더 얘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더 이어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한약 제재 우리가 알고 있는 56종 한약 제재의
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한약 제제인 갈근탕의 품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목통증 그리고 이 상기도 감염, 감기에 널리 사용되는 한약 제제인 갈근탕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핑거프린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3D 핑거프린트는 우리 한약 제제 갈근탕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을 측정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근탕의 다양한 양리적 성분들이 이렇게 정량화돼서 측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탕약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생산되는 이 조성이 서로 동일한 한약 제제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갈근탕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산 환경이나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품질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균질성이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약의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동일한 품질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한약의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약 제제, 즉 대량 생산되는 품질이 균질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약 제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제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한약이 됐건 어떤 다른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이 됐건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요구되는 품질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 한약을 그러한 수준에 맞게 규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들도 현실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약 제제 갈근탕의 조성을 보일 수가 있었고 이러한 핑거프린트를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그 외에도 계지복령환 우리 이제 금계요락에 있는 한약 처방인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역시도 이제 중국의 중성약 뭐 한약 제제인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HPLC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계지복령환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포장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지복령환이 다른 일반적인 계지복령환 혹은 계지복령환 탕제에 비해서 뚜렷하게 품질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들이 이 오른쪽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지복령환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라거나 뭐 월경통이라거나 그 외에 뭐 자궁 내막증이라거나 뭐 난소 낭종이라거나 골반 염증성 질환 혹은 뭐 유방 증식증 그 외에 뭐 갱년기 관련 증상을 개선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염증을 조절하고 뭐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임상적인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기전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이 특정한 A라는 의약품의 효과를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관련한 성분들의 측정 그리고 그 성분들의 재현성 생산 과정에서 항상 균질하게 생산이 되는 품질 관리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현재 한약 제제가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한약 제제가 생산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천연물의 채취에서부터 뭐 보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처리, 공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약 제제의 생산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넥시움이라는 약인데 이제 우리 소화기 질환에 위식도 역류 질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의 하나인 이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한 종류입니다.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렇게 의약품이 있는데 모두 다 동일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정한 의약품이에요. 물론 오리지널 약은 이제 넥시움이라는 약인데 이걸 카피한 의약품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러한 이제
유명 브랜드 의약품하고 그리고 이를 카피한 의약품 간에는 효과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효과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이 돼서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 관리를 거쳤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약이 A라는 탕전원에서 조제한 계지복용안, B라는 원예탕전원에서 조제한 계지복용안이 동등한 의약품이고 동등한 조건에 의해서 실험이 돼서 그 작용 기전이 규명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두 A 탕전원이나 B 탕전원의 모든 작업 절차나 그 원료, 한약재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제 과정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균일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약, 서양 의학에서의 카피 의약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실제 품질 관리를 통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죠. 자, 한약도 이와 같이 어떤 제형이건 어떤 조성이건 동등한 어떤 조성을 가진 의약품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요구, 품질의 동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이에 부응하는 한약의 품질 관리 수준 향상은 단순히 공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굉장히 다양한 기초 연구, 한약의 양약적 연구, 한약의 성분 연구, 한약 간의 여러 가지 성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모두 다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초 지식들이 실제 제약 공정에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의학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 한약 제재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도전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본 한약 제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한국 한의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약 제재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 그 현재 특정 지표 성분들만을 반영하는 방식이 정말 한약의 균질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다는 점도 같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한약 제재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균질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마왕탕이나 마왕 관련 한약 제재, 그래서 에페드린의 혈중 농도 그리고 휴드 에페드린의 농도를 서로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근탕인 세립과 갈근탕 탕제를 서로 비교했을 때, 아, 갈근탕 탕제와 그리고 갈근탕 X제는 동일한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의 균일성, 탕제와 X제의 균일성,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마황 단일 추출물 혹은 마황탕 그리고 마황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 제제 간의 약동학적 특성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황 단일 우리 이제 마황에서 추출한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뭐 30분도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혈중 농도를 보이고 대사되는 걸알 수가 있지만 반면에 마황을 추출한 탕전에 그리고 마행 감석탕의 경우에는 혈중에서 굉장히 서서히 흡수되어 그 농도가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단일 성분과 우리 마황 추출물 혹은 마행 감석탕이라고 하는 한약 방제는 서로 다른 양리학적 특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아르테미신의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깊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원 한약 그러니까 이제 청호와
청호를 냉침시켜서 추출해서 높은 수율로 얻을 수가 있었던 아르테미신인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되는 한약과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하는 한약제제 간에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인 활용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점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포제도 특히 중요한데 추출 전 냉수에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본초에 포함된 효소 활성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양이 활성을 변화시킨다는 점, 탕전 시간, 초기 온도, 포제 과정, 약재 비율에 따라 그 최종 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한약의 추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화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약을 재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그러한 본초들이나 방제들을 새롭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 양리 연구를 통해서 비율을 조절한다거나 성분을이나 조성을 변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한약의 특성을 재정의를 해서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으로 개발하는 공정이 요 오른쪽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은행엽 제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제 테보닌이라는 이제 의약품이 있는데 이 약제의 특징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양리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특정 성분들을 더 이렇게 선별해서 높이고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성분들을 감소를 시키는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의약품으로서의 특성을 강화를 시키고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고전적인 한약제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한약제제의 객관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위염과 관련한 이제 병리적 인자들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위염에 있어서 한증 위염과 이제 열증 위염이 서로 이렇게 그림에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한증이나 열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 특성인 염증 그리고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들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은 에너지 대사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인자들이고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면역 반응과 면역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열증의 인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열증과 무관하게 위염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염증성의 병리 인자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증을 진단한다거나 열증을 진단을 한다거나 반대로 한증 본초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열증 본초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은 객관적인 생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상황에 있어서도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동일한 양리적 실체를 가진 한약 제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연구의 한 가지 측면, 즉 연구의 재료, 즉 한약 제제가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바꾸거나 질환을 바꾸거나 했을 때 적어도 한쪽 변인이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또 한약의 조성이 변화한다거나 특정 시기에 생산한 한약제제가 그 이전에 생산한, 그 후에 생산한 한약제제와 그 물리적, 양리적 특성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학적 연구, 양리적 연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 변화한다고 한다면은 대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특정한 변인을 고정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변인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약 제재가 중요합니다. 한약이라고 하는 우리 연구의 특정한 측면들을 고정을 시켜서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지는가 확인을 할 때 한약 제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한약과 관련한 임상 시험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약 제재 또는 혹은 한약의 연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은 최신 직연을 놓치게 되고 결국 한약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최신 직연들에 대해서는 항상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구의 질이 아직도 나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연구의 절대적인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양질의 한약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한약 제재 56종의 보험 한약 제재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6종 한약 제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미 소유산 요 가로 안 숫자는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 한약 처방량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이 처방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기는 한데 최근에 한약 제재의 사용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형 변화된 한약 제재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사용이 됐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냥 대체적인 데이터로서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민소유산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우울증, 중풍 후 우울증에 또 사용이 되어 왔었고, 그 외에도 갱년기 증상이나 아니면은 우울증, 불안장애, 아니면은 유방증식증, 그리고 기능성 소화장애에 널리 사용되어 온 처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적응증 중에 하나죠.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한 전체 우리나라 56종 한약 제재 중에서도 한 3%를 차지하고 있는 처방이고 주요한 대상 질환으로는 우리 목통증하고 상기도 감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근 해기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감기 처방으로 널리 사용되고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임상 시험은 최근 5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최근 10년이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물론 이후에 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자, 구미광활탕은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는 한약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통이나 어깨 통증이나 목 통증이나 3차 신경통이라거나 아니면은 포진후 동통이라거나 포진후 신경통이라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중이염, 두통, 편두통, 상기도 감염,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널리 사용되어 와서 이러한 특성들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실은 염증성의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공통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궁소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한약 제재이기도 하고 관련한 임상 시험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궁화탕은 널리 사용되긴 하는데 어떤 치료적인 목적과 그렇게 깊게 관여가 되어 있기보다는 한약 제재 중에서도 어떤 좀 약가가 저렴하다는 메리트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소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화기 질환에 사용되는 그런 한약 제재들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예전에 병리와 이어지는 위험에 사용되고 있는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드름에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을 치료해서 바깥을 개선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소화기계에 작용한 한약들 상당수가 장내 미생물 조절 그리고 이를 통한 전신의 염증 수준의 조절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독소 감소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요. 여드름에서도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이러한 질환들도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약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덕분에 말이죠. 그 외에도 뭐 당귀 연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고, 당귀 육황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갑상선 질환에 널리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갱년기 증상, 뭐 이상 발한 등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이렇게 뭐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뭐 어떤 뭐 음어증이라거나 뭐 열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여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역시도 어떤 이제 염증성에 면역계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기전이 당귀 육황탕 같은 처방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서 갱년기 증상의 상당수는 에스트로겐의 박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역시도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 작용,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항염증 작용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를 대체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한약 성분들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증가하게 된, 에스트로겐의 박탈로 인해서 증가하게 된 염증 수준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전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시호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좋은 처방 중에 하나인데, 국내 임상 환경에서 좀 쓰기가 어려운 처방이죠. 중국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질환으로는 우리 이제 급성 췌장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뭐 고지혈증이라거나 뭐 담즙 관련 이제 질환에서도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낭 관련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 췌장염에 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도 존재를 하고,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은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총령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해요. 감기 처방으로 굉장히 좋은, 그냥 감기보다 인플루엔자 처방으로 굉장히 좋은 처방의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상기도 감염이나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했다는 보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대화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도 많지가 않고 사용 빈도도 굉장히 낮은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목담피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적응증은 우리 이제 췌장염, 우리 이제 맹장염인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국내 임상 환경에서는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술 후에 이제 일레오스, 그러니까 장마비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가장 잘 알려진 건 대건중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소장폐쇄라거나 하는 그러한 위장관에 상당히 중증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인승기탕 역시 굉장히 좋은 파워제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정말 이제 외상이라거나 패혈증이라거나 폐손상, 그리고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이런 질환에 폐혈증과 관련이 돼 있는, 최근에 코로나 감염에서 중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적응증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뇌졸중이라거나 췌장염이라거나 하는 질환들에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염증이 강한 질환에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하백출천마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현훈 같은 증상에 널리 사용되는데, 중국에서는 고혈압 치료로의 이 반백천을 이렇게 널리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뭐그 외에도 우리 뭐 이제 전전기능 장애라거나 아니면 뇌졸중, 현훈 아니면 메니에르병, 두통, 편두통에 사용되어 왔고, 이것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적응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하백출천마탕이 이 가지고 있는 강압 효과는 일반적인 강압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보통은 온담탕과 병 합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고혈압
처방에서의 처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아사심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진 방제죠. 미식도 역류질환이라거나 소화성 궤양이라거나 그래도 위염이라거나 당뇨병성 장마비라거나 기능성 소화장애 아니면은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살살 이렇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위장관 질환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아후박탕 같은 경우에도 흔히 이제 매액기라고 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여가 되어 있는 이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일종인 매액기와 관련이 있는 방제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흡입성 폐렴, 우리 이제 뇌졸중 후유증으로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에 있어서도 연화 곤란을 개선하고 흡입성 폐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진 방제가 이 반아후박탕입니다. 백출탕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해외에서나 연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용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보중이기탕은 사실 워낙 그 조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적응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소화기 질환, 소화성 궤양이라거나 변비라거나 뭐 이제 직장 탈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요실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계 혹은 뭐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COPD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계 질환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아니면은 암성 각액시야 악액질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어떤 염증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기 하암이라거나 이런 전통적인 병리에 입각해서 이 한약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역시 또 어떤 이제 현대 병리 중에 하나인 염증과 관련해서 이 작용을 이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보호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산모나 이제 산후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볼 수 있을 법한 약인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력 보심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사용도 잘 되고 있지 않고 연구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불황금 정기상 같은 경우에는 또 소화기계에 널리 사용을 할 수 있는 처방인데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사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거나 위염 같은 이제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정말 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이제 감염성 소화기 질환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처방인데 뭐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처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삼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처방인데 임상시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상기도 감염이나 아니면은 감염후 기침과 같은 이러한 호흡기계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출건비탕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아마 보통은 첩약으로 많이 탕약으로 처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미각 상실이라거나 설사라거나 그에 뭐 기여라고 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염증성 상태에서의 소모성 그런 증상들에 널리 사용되는 처방이 이 삼출건비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삼호자극탕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사용이 잘 되고 있지도 않고 관련 연구들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황사심탕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 질환에 널리 사용되는데 상부위장관 출혈이라거나 소화기 궤양에 널리 사용되고 고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못해요. 연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생맥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특히 이제 신부전과 같이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2형 당뇨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심근염 같이 다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시오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굉장히 뭐 반표발리라는 습증에 의해서 또 많은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는 방제이기도 하죠. 이제 현운이라거나 중추성 현운 그리고 위식도 역류질환, 비형 간염, 상기도 감염, 시형 간염, 암성 발열 혹은 소화성 궤양, 위염, 알레르기 천식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에 사용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떤 염증의 조절, 면역의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총용탄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약 제제 중에 하나죠.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뭐 COPD, 뭐 상부 호흡기 감염, 감기나 뭐 기관지염, 천식에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마왕이 가지고 있는 에페드린으로서의 효과와 그 외에 다양한 방제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제 성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항염증 작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양리 효과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널리 작용하는 거겠죠. 자, 승양 보이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 방제이고 임상 시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용 반나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만 조금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자, 시오게시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재가 아니라 처방으로 탕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처방일 거라고 봅니다. 임상 시험이 그렇게 많진 않고 대부분 뭐 상기도 감염이나 아니면은 이제 계지나 시오와 덕분에 이제 우울증에도 사용하고 뭐 뚜렷증후군 아무래도 소화를 약간 대상으로 하는 허증 소화를 대상으로 하는 처방이다 보니까 뚜렷증후군에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거나 뭐 소화기 질환이라거나 뭐암 관련 증상이라거나 뭐 3차 신경통 같이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처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오소간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죠. 역시 시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울증, 중풍 우울증이라거나 이제 지방간이라거나 아니면은 위염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우울증이라거나 수면장애라거나 소화기 장애 아니면은 뭐 위식도 역류 질환, 뭐 B형 간염 아니면은 뭐 이제 협심증 같이 굉장히 다양한 소화기계 여러 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좀 이제 위장축의 어떤 이제 뇌장축의 뭐 관련성으로 이 처방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한약의 해석 틀인 NEI를 통해서 신경 내분비 면역학을 통해서 이 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시오청간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담낭의 질환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여드름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안태음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일 텐데 이약 역시도 탕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제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교패독산 같은 경우에는 감기 처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식도염이라거나 아니면은 궤양성 대장염 아니면은 뭐 헤르페스 아니면은 뭐 갑상선염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림산 같은 경우에도 비뇨기계 질환에 사용되어야 할것 같은 질환이고 실제로도 관련해서 이제 비뇨기계 감염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석증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전립선염 이러한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널리 사용되어 온 처방인데 임상시험이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국내 임상 환경에서는 그렇게 널리 처방되는 한약제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적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방제이긴 한데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연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탕 같은 약은 특히 이제 부자 이중탕으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는데 설사나 소화기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진탕 같은 경우에는 담음이라고 하는 어떤 한의학적인 병리 인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환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라거나 폐렴이라거나 중이염이라거나 기관지염이라거나 천식 COPD 아니면은 이제 PCOS 뇌졸중 현훈 기치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거의 약방의 감초 같은 처방이기 때문에 처방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궁합탕과 유사한 처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치료적 목적에 가깝게 국내에서는 처방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기 승양탕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거의 없고요.
인삼페독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감기 처방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노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리적 관심이 굉장히 많은 처방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죠. 뭐 여드름에 사용했다는 이런 연구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뭐 이제 담낭의 질환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임신 중의 질환 혹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 황달에 대해서 임상적인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죠. 담즙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소위 말해 이담 작용이 있기도 하고 간에서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음강황탕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이제 갱년기 증상이나 기타 어떤 이제 여성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제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내염이라거나 아니면은 구강 질환, 구강의 어떤 염증성 질환, 뭐 설력 이러한 질환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음 강화라는 특성, 염증을 조절하는 특성에 의해서 조금 더 부각된 적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이승기탕 같은 경우에는 상한론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처방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복부 수술 후에 장관 움직임을 촉진을 시킨다거나 간성내증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한에 있어서의 어떤 적응증에는 부합하는 그러한 질환이 아닐까 싶네요. 청산견통탕 같은 경우에는 두통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BDPH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증례들이 있네요. 우리 침술로도 이러한 증상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한약을 투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뭐 청소이기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국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임상시험도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청이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구내 질환, 구강 내 질환에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게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들이 대부분 구강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팔물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적응 범위가 또 굉장히 넓죠. 우리 이제 어떤 이제 여성 생식과 관련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 아니면은 뭐 빈혈 혹은 항암 치료에 있어서 지지 치료 그 외에 뭐 골절 혹은 뭐 수술 후 회복에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처방 중에 하나고 약간 좀 이제 보험 약가가 비싸다는 점이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제제보다는 처방으로 가게 되는 한 가지 동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평이산 같은 경우에도 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뭐 소화기 질환에도 널리 사용되고 아니면 뭐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에도 널리 사용이 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행초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호흡기계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향사평이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질환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평이산에 비해서 조금 더 소화기 질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방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 자극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실제 임상시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사실 황년해독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비 범위가 넓은 방제 중에 하나인데 연구가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형 당뇨라거나 뭐 여드름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이제 치핵 뭐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한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 황년해독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드름이라거나 아니면은 항문 주위 농양 이건 이제 일본에서는 십전대보탕을 사실 사용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질환에 효과적이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방제가 황년 해독탕이겠죠. 자, 형계 연교탕 역시 뭐 그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뭐 당뇨발이라거나 여드름이라거나 피부 습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안저 질환에 널리 사용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봤는데요. 이제 회춘 양격상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에서는 거의 처방이 되고 있지 않고 임상시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 손상, 폐혈증, 이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러한 어떤 사스라거나 메르스라거나 최근에 코로나 감염증에서 중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주막 안산식으로 56개 처방과 관련한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국내에서 상위 100대 질환에 대해서 56종 한약 제재를
처방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성 상기도 감염에는 갈근탕, 소시오탕, 소청용탕, 이진탕, 행소탕을 처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은염, 치주질환, 구내염 등에는 청이산을 처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보증기탕, 소청용탕을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염 및 십이지장염, 위궤양에는 반아사심탕, 불황금정기산, 소시오탕, 시효소간산, 그리고 평이산을 처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에는 반아백조 천마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에는 반아사심탕, 반아후박탕, 소시오탕, 시효소간산, 평이산 등을 처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형 당뇨에는 생맥산이나 방향해독탕을 처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보험약으로는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아요. 또 천식에는 소시오탕이나 소청용탕 같은 처방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중이염에는 이진탕을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물탕이나 보증이기탕도 반복성의 중이염이라고 한다면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는 가미소요산, 반아사심탕, 시효소간탕, 이중탕, 평이산 그 외 다양한 방제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는 가미소요산도 있지만 그 외 다양한 방제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에 있어서는 대시옥탕을 한번 좀 고려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폐렴에 있어서는 보조적인 치료로 우리 이진탕이나 기타 마황제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는 어떤 스레드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어떤 플레어를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보증이기탕을 처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정기능 장애, 현훈에 있어서는 반아백질 천마탕을 우선적으로 좀 처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적어도 56종의 보험 제재 한에서는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처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